돈줄이 좀 힘들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거나 조금 안 된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운세를 봐서는 어디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날 확률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야. 안녕하십니까. 홍두깨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이 되기를. 좋은 밤이 되기를, 그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좋은 꿈을 꾸셨다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운세도 좀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정말 무속인 선생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가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내 고집에 살거든요. 고집에 죽고 운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고집이 센게 돼지띠예요. 실제 돼지들도 이게 성질나면 막 들이박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질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섭다. 근데 오늘은 신의 생이 54살이잖아요. 그래서 54살이면 딱 중간 정도 나이거든요. 100세라고 해도 우리 100살 못 살아. 많이 살면은 뭐 79세, 뭐 82세, 84세, 이때 되면은 다 이제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40대, 50대부터는요, 중년 운수기 때문에 요때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돌싱도 많이 있고, 사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돌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한 위주로, 내가 위주로 가요. 그래서 신의 생, 71년생, 54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에 딱 들어온 거죠. 원래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말년복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갑진년 2024년도는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풀리는 달도 있고 내가 잘 되는 달도 있기는 하는데, 총운세로 봐서는 조금 약간 어둠이 보이는 거 보니까 뭘 벌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난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 아니, 힘든 게 아니라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신의 생 54세는 신의 생, 기의 생, 뭐 요때 70대나 이러신 분들은 돈줄은 그래도 쥐고 있어요. 그런데 돈줄이 좀 힘들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거나 조금 안 된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운세를 봐서는 어디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날 확률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야.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일단은 2024년도 이때부터 조금 흔들리고 힘들어질 게 보이니까 벌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별 운세로 봤을 때는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나쁩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자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에다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갭 투자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거 하면은 잘못했다간 신불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돼지띠라고 욕심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욕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잠자코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올 총체적으로 운세는 돼지띠들은 늘 아픕니다. 아픔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달고 살거든요. 특히나 누구?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끼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봄가을에 내가 나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생요 친구들은 아마도 앞서가거나 자신감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남한테 혹시라도 내가 엮여갖고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귀가 열렸다, 뭐 팔랑귀다 이러면은 다른 거를 엮여서 금전의 손재수가 보이니까 사고수하고 같이 동반해서 보이는데, 여기에 관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지목해서 그분을 본다면은 그렇게 뭐라고 딱 얘기를 해주겠는데, 이거는 신의 생 전체, 뭐 1월 생도 있을 거고, 뭐 12월 달까지 12달 생일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만질 수는 있나? 그렇게 모아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의 생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잠자코 있어야 돼요. 그냥 뭐든지 벌리지 않고, 요렇게. 그래서 모든 띠들이 다 때가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 되니까, 여태까지 난 너무 힘들었는데, 물론 신의 생 손님들도 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힘든 분에 비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게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이라도, 남들은 봄 되면 좋대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만들면. 그러니까 모든 게
내맘 먹기에 딸렸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발빠르게 뭐 요즘 현실을 쫓아간다면 이런 사람은요 망하더라도 나중에 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돈줄은 지금 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돈줄이 지금 막혀 있으신 분들, 그렇게 확 피는 이게 아니니까 확 피게끔 만드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기는 하나, 오늘 만약에 오늘 밤에 만약에 신혜생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자막이 그렇게 나간다면 많이 더 보겠죠. 그래서 실망도 또 하겠죠. 근데 실망이 크면 내가 이제 후회하는 것도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게또 커버리면은 내가 이또 다가오는 운세가 적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많은 기대치를 안 걸으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뭔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뭐 5억을 투자했다, 10억을 투자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서 매덕을 봤는데 올해는 꽝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계통에 갖고 있으신 분들도 신혜생 같은 경우는 좀 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운세는 그냥 다부지게 남말 듣지 않고 뭘 벌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만 하면은 올한 해는 충분히 잘 버티고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좋은 일이라는 거는 금전 들어오는 일인데요. 그리고 돼지들이 아까 제가 건강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지병이 됐든 뭐늘 어디가 아파, 뭐 머리가 아프든 뭐 등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이런 것 쪽은 거의 다 조상병이니까 귀신병이랑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면은 머리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잘못되는 거 내가 또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 참조하셔가지고 돼지띠 여러분들 특히나 신혜생들 금전복은 타고났으나 올해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어요. 자, 오늘 밤에 이거를 보셨든 이거를 보신 부모가 됐든 이러신 분들은 딸이나 아들이나 잘 얘기해 주시고 여자 문제지 이건 남자들 신혜생은 또 틀려요. 남자들 신혜생은 뭔가 돌파구가 있으면 막 끝까지 파고드는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 남자분들을 좀잘 사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혜생들 중에서.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이 띠별로 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생각나는 게 임자생 쥐띠. 그 다음에, 신축생. 뭐, 개축생. 30대에 다 모아놨는데, 지금은 향후 한 10년은, 7, 8년, 이거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 풀리실 수 있습니다. 신혜생,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